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달라진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아빠가 자라던 시절에 한국의 풍경은 어떠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의 한국 살았던 이야기 또 이민 와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성공한 이야기 등등을 듣게 됩니다. 왕년에 어떠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굴곡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곤 하죠. 요즘에는 얼굴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가는 그로세리 같은 데서 마주쳐도 얼굴을 쉽게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낯선 사람처럼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빨리 백신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가까이 마주보고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 위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요즘처럼 포장이 잘 되고 잘 가꾸어진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 자갈이 튀어나와 있고 흙바람이 그렇게 날리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날 새벽 일찍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제갈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만이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토론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은 오늘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무덤으로 갔었는데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참 답답합니다. 어찌 두 분은 예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언자들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의 글과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죽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일일이 말씀을 찾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머물 곳을 찾아 방에 들어간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그 둘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 둘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명이 제자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죠. 전혀 다른 삶의 일들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들의 일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예전의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향해 가는 곳은, 그리고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거기는 성공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영광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안에서 깨달아진 새로운 삶의 방향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자랑스럽던 왕년으로, 그 편안했던 옛날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고향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자기들이 예수님께 두고 있던 희망이 꺾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생활을 접고 내가 살던 고향으로, 내가 잘 아는 곳으로, 내가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요즘 참 힘듭니다. 요즘 참 두렵습니다. 벌써 80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죠. 벌써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4만 5천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습니다. 우선 내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받지 않을까,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다 보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지출해야 될 곳은 끝도 없이 많은데 막상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매일 저녁 9시마다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흩어져 있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을 꼭 다무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시는 게 아닐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큰 죄를 졌길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안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의 질문들이 우리를 절망과 공포로 몰아내세웁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가 그러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빠져있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갑자기 활기가 넘쳤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길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시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이었는데 잠깐도 아니고 두세 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한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렇게 그들이 잠겨있던 절망과 공포가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온종일 길 위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등 돌리신 것 같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고 먼 곳에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아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걸었던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죽어버리자 우리는 절망하고 공포에 잠겨버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어 주셨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으신 것이죠.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다. 너희가 떠나온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저 십자가, 고난과 수치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어 있구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여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구나. 고향 엠마오로 향해 가던 그 두 사람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에 다다른 지 한 시간이 못 되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식사 후였으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은 그 밤길을 헤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서너 시간 걸려서 걸어온 길이니 밤도 깊어가는데 한숨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도 될 법한 일인데 그들은 그 자리를 그냥 일어나 그 컴컴한 밤을 헤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이들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자리, 가장 불편한 곳, 슬픔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제일 어두운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편안한 곳, 높은 곳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는 꿈과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나와 함께 수치를 당하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죽음의 힘을 이기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것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충만한 영광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 여정 중에 여러분 각자가 어디 가고 계신지, 어디쯤에 서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절망의 한가운데를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조금 지나 희망을 향해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주 힘든 순간에는 사람들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에 비해서 사람들의 위로는 너무나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도 더 큰 상처를 받죠. 처절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와 같은 때 참 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구차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어디를 걷고 계시던 간에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움츠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눈을 열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 있는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잠겨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편하고 안전한 옛날 모습으로만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일상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 가장자리로, 슬픔이 있는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손뻗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맘모스 교인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